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오후 12시 4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전번에도 예고했듯이 알베르트 슈바이처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그 슈바이처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슈바이처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슈바이처는 많이 알려진 그런 위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슈바이처 모습입니다. 슈바이처도 이렇게 코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있네요. 본명 루트비히 필리프 알베르트 슈바이처. 1875년 1월 4일에 독일국 엘자스로 트링겐 제국 영토 카이저스베르크에서 태어났다. 그다음에 사망은 1965년 9월 4일 90세로 가봉.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가봉 아시잖아요. 가봉 모아옌고베주 랑바레네라는 곳에서 이제 90세 사망했죠. 그래서 이제 한평생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가봉에서 사망한 것이죠. 1965년 9월 4일을 90세로 사망했다. 국적은 독일 지국.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이제 1875년에서 1919년까지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1919년에서 1965년까지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업은 의사, 철학자, 신학자, 목사, 음악가. 음악가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슈바이처가 음악가라는 얘기는 또참 생소한 얘기인데, 하여튼 음악가이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음악가. 슈바이처가 음악가이기도 했다. 이건 참 생소한 얘기입니다만은 학력은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그다음에 수상은 괴테상. 노벨 평화상을 1952년에 받았다. 배우자는 헬레네 슈바이처. 그 배우자는 1912년에서 태어나 가지고 1957년에 사별했다. 종교는 개신교, 루터 교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의 모습을 한번 이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모습이고 코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아주 그렇습니다. 개요. 내 삶은 그 자체로 의미 있다. 이는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에서 떠오르는 최상의 이데아인 생명에 대한 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삶과 나를 둘러싼 모든 삶의 의지를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일하고 가치 창출을 지속한다. 문화와 윤리라는 곳에서 이렇게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아프리카 봉사에 헌신한 것으로 유명한 의사, 음악가, 철학자, 신학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다. 의사로 유명하지만 신학자이자 루터교의 목사이기도 하다. 의사이기도 했지만은 또 목사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울지마 톤저의 주인공이자 가톨릭 사제인 이태석 신부를 가톨릭계에서 수단의 슈바이처가 아닌 수단의 요한 보스코로 이탈리아의 빈민 청소년들을 돌본 성인으로 칭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생애, 출생과 성장, 프랑스와 독일 접경 지역인 알자스 로렌의 카이저 베르크에서 태어났다. 덕분에 그는 독일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에도 능통했다. 유인전의 영향 때문에 흔히 부유한 목사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랐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서전, 나의 생애와 사상에 따르면 사실 슈바이처의 부친인 루이 테오필 슈바이처는 오히려 카톨릭이 초강세인 알자스 로렌에서 소수인 루터교의 목사였고 부양가족이 많아 살림이 빠듯했다고 한다.
다만 목사 집안이었던 만큼 신도들이 낸 헌금이 있긴 해서 어쩌다 가끔 고기 수프를 먹을 정도는 되었기에 어릴 적부터 부잣집 아들이라는 오해를 사긴 했다. 초등학생 시절에 자기와 대판 싸웠다가 개박살이 난 동네 일진 하나가 이 오해를 가지고 정신승리를 하자 그것 때문에 심란이 진 탓에 한동안은 모처럼 겨우 먹게 된 고기를 마다하기도 했다고 한다. 어쨌든 가난한 집안 환경 때문에 고등학교도 아버지가 아닌 자식이 없는 작은 할아버지 내외의 돌봄닭에 다녔다. 그러니까 그 부친 이 슈바이처의 아버지가 이제 목사였는데 루터 교회의 목사였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가족이 많아서 여러분 그 목사라고 하면은 그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한국의 그 대형교회 목사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이 신도들도 엄청나게 많고 교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뉴스 시간에 들어서 알겠지만은 대형교회에서 목사 생활을 했다고 하면 말이죠. 뭐 퇴직금도 엄청납니다. 퇴직금도 뭐 10억대에 올라가죠. 거기다가 자식을 또 이제 자식한테 목사 직위를 대물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는 지금 한국의 현실은 어떠냐면 한국에는 그 대규모 그런 그 교회는 목사가 상당한 그 재산을 부유하게 살고 있죠. 근데 뭐 대부분의 목사는 그렇지 않죠. 외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 아버지가 그 루터교 목사였는데 평소에는 고기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도 못 먹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그 헌금이 들어오고 하면은 고기를 사 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쩌다 고기를 먹는 거 그것 때문에 부잣집 아들은 오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쩌다 고기 한 끼를 먹는 걸 그걸 가지고 부잣집 아들이라고 오해할 정도였으면 그 당시 프랑스도 가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프랑스 국민들도 얼마나 가난하게 생활했는가 이것을 그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친구 하이니와 새들을 잡으러 갔을 때 갑자기 떠오른 구절로 인해 새들을 놓아주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위인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후대에 가봉에서 의료 봉사를 하는 와중에 현지 생태 보호에 앞장선 것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크의 카이저 빌헬름 대학교에서 루터 신학을 전공했다. 24살이던 1899년 임마누엘 칸트 연구로 철학 박사, 이듬해 복음서 연구로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슈바이처가 의사, 이렇게만 단순하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슈바이처는 철학 박사이자 신학 박사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의사로서의 업적에 가려져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20세기 최고의 개신교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역사적 예수 연구인 예수의 생애 연구사 사도 바울의 신비는 오늘날 예수 세미나에서 고전에 속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슈바이처는 기독교 본질적 사상인 예수의 대속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강세였기 때문에 신학자가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었다. 1903년부터 스트라부르 대학교 신학부 강사로 근무하며 성니콜라 루터 교회 부 목사로서의 목회도 병행했다. 그 외에도 신학 연구 음악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에 대한 연구 그리고 오르간 연주로도 명성을 날렸다. 바흐. 여러분들 그 클래식 음악 작곡가 바흐 아시잖아요.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죠. 요한 제바스찬 바흐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슈바이처는 오르간
오르간 연주자로서도 명성을 날렸다. 특히 바흐에 관한 저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파이프 오르간의 제작과 연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여러분들 그 유럽의 큰 그 성당, 아주 유서 깊은 그 성당에 가면은 파이프 오르간이 이렇게 빛이 되어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이프 오르간을 보면 참 거대하죠. 이 파이프들이 그냥 꽉 이렇게 그 높은 성당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 파이프 오르간의 제작과 연주에 대해서도 슈바이처는 관심이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샤를마리 비도르와 인맥이 있는데, 사실 아프리카 봉사를 떠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기부만이 아니라 연주회를 열어 모기도 했다. 피아노 연주자로서의 경력과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 겸 전문 연구자로서의 경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훗날 아프리카에서도 피아노를 가져가고 포로 수용소에서도 판자를 건반 삼아 연습을 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점차 사라져가는 유럽 각지의 구형 파이프 오르간의 보존에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저 양반은 아프리카에서는 늙은 흑인들을 살리더니 유럽에서는 낡은 파이프 오르간을 살리더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 슈바이처가 오르간을 그렇게 파이프 오르간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저 그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는 늙은 흑인들을 살려주더니 유럽에서는 그 낡은 고물 같은 그런 파이프 오르간을 살려주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돌았다는 것이요. 신학 전공이지만 19살 이상은 군복무를 하도록 했던 독일 병력법에 따라 군복무를 한 사람이다. 어린이 그림 유인 전기 슈바이처 참정. 자서전인 나의 생애와 사상에 따르면 슈바이처는 중대장의 배려로 신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신학교 졸업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야외 훈련 중에 배낭에 신약 성서를 넣어 다니며 읽었다고 한다. 중대장이 그렇게 그 슈바이처의 신앙심이, 슈바이처 그 신앙심이 지극하니까 중대장이 그 특별 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신학교 수업을 들을 수가 있었고, 야외 훈련 중에는 이 배낭에다가, 군대 배낭에다가 신약 성서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그 아프리카의 그 척박한 땅에 가서 흑인들을 일평생 돌본 것은 그 슈바이처의 지극한 신앙심이 배경이 되었다. 아주 그러니까 돈독한 신앙심의 그런 배경으로 그런 그 봉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강가의 탄생. 하지만 그는 21살의 대학생 시절부터 간직해온 꿈이 있었다. 30세까지는 학문과 예술 활동에 전념하고 그 이후에는 인간에게 봉사하는 길을 가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의학과정에 입학하여 7년 동안 공부를 해서 37살 때인 1912년에 의학박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목사에다가 또 이렇게 요한 제바스찬 바흐를 깊게 연구를 하고 오르간을 또 아주 파이프 오르간에 그 미쳐있을 정도로 그랬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의학 공부를 해서 정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 결심이 서가지고 30살 때서부터 의학 공부를 7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912년에 의학 박사가 되었다.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그의 통보에 깜짝 놀란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두 반대하고 나섰지만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1898년에 퀸스 바흐에서 있었던 개인적 결단 이래로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라며 차분하게 사람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부인도 뜻을 같이 하여 슈바이처를 돕기 위해 간호사 면허를 땄다. 재미있는 게 의학 박사 논문의 제목은 예수에 대한 정신의학적 연구였다. 근데 의학 박사 논문에도 여기도 예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네. 의학에도 이제 예수적인 어떤 정신을 그렇게 접목한 모양이죠. 예수에 대한 정신의학적 연구라는 그런 그 논문으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913년 부인과 함께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의 랑바레네 현, 랑바레네라는 것은 현재는 그 가봉,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의 가봉이란 나라 아시잖아요. 이 랑바레네라는 곳이 현재의 이 가봉이라는 곳입니다. 무아 옌고 외주 랑바레네로 건너가 현지 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에 나섰다. 헌신적인 의료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당시 원주민들은 슈바이처를 오강가로 칭송했다고 한다. 마법사. 그러니까 이 흑인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니까 야, 저 사람이 신비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흑인들은 그 슈바이처 박사를 마법사라고 이렇게 칭송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원주민들은 질병이나 원인을 모두 벌레나 악마의 짓으로 여겼다고 한다. 치료를 받은 한 흑인은 오감 가는 사람을 일단 죽이더니 고치고 나서 다시 살려놓는 거야 라며 이는 마취받고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슈바이처는 사람을 죽여놓고 다시 살리더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마취를 하고 뭐 수술을 하고 이런 걸 이제 마취를 당하는 것을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흑인들이. 예, 죽었던 사람을 또 살려놓더라 이런 얘기죠. 이제 마취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당시 많은 유럽인들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그곳에 본래 거주하고 있던 흑인 원주민들을 백인에 비해서 저급한 인간, 뒤떨어진 인종으로 멸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여러분들 흑인이라고 하면 흔히 그렇잖아요. 깜둥이.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흑인들 흑인이라고 하면 아 깜둥이 이렇게 그 아주 비난하잖아요. 우선 그리고 미국에도 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뭐 참 권력자로서의 미국을 통치하고 그랬지만 그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라고는 하지만 덜 까매요. 그러니까 완전한 흑인은 아니다 그죠. 어느 정도 까무잡잡할 뿐이지 완전한 흑인은 아니고 아주 완전한 흑인은 정말 흉측합니다. 입술도 이렇게 훌렁 까지고 아주 그 이 피부 색깔이 너무 까마니까 이 눈동자가 눈 흰자 위가 유난히 하얘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새까만다가 눈동자 하얀 눈동자가 유난히 이제 강렬하게 이렇게 보이고 한마디로 그 흉측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흑인들이 많이 그 인종차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에 가면 말이죠. 뭐 아프리카 박물관이라는 곳도 있어요. 거기도 들어가 보거나 그랬었는데 나도 제주도 여행을 좀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하여튼 그 흑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요. 그 인종 냄새가 납니다. 물론 백인들한테서도 인종 냄새가 나겠지만 아직 흑인들 많이 모이는 데 가면 그 묘한 인종 냄새가 나요. 뭐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뭐 그 인종 냄새가 뭐 참을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역한 인종 냄새 불을 풍기는 인종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이면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슈바이처에게 안내를 한 가이드가
폐허가 된 도시를 지나가면서 소개했는데 10년 전만 해도 번창한 도시라고 대답했고 이에 슈바이처는 왜 저런 꼴이 되었는가 하고 묻자 백인들이 가져다 판 술 덕분에 저렇게 됐다며 비웃었다. 이는 당시 유럽인들에게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내 이웃이 결탄코 아니었던 셈이다. 예수의 생애에 대한 신학 연구소를 집필하기도 했던 슈바이처 박사는 그런 위선적인 유럽인들과는 달리 자신이 믿고 따른 개신교의 가르침에 누구보다 충실하고자 했던 셈이다. 아, 세계의 대전. 이렇게 어느 한 도시를 말이죠.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서 어느 한 흑인의 도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도시 전체가 이제 폐허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슈바이처가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이 도시가 왜 이렇게 폐허가 되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안내원이 씩 웃으면서 백인들이 술을 갖다가 그렇게 흑인들한테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해가지고 이 도시가 이렇게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백인들은 뭐 마약 술 이런 걸 갖다가 아프리카에 퍼뜨려 해가지고 돈벌이로다가 뭐 흑인들이 뭐 마약 중독이 되든 뭐 알코올 중독이 되든 그건 뒷전의 얘기고 나 몰라라 하는 거고 돈만 챙겨가는 거죠. 백인들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나 흑인들이라는 거는 착취의 땅이었다 이거죠. 돈벌이의 수단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대전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전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억류된다. 랑바레네가 프랑스 령이었기 때문에 독일 국적인 그는 자연스럽게 적국 국민으로 간주된 것이다. 그의 사상인 생명의경의 윤리는 이 시기에 다듬어지게 된다. 인간이란 살려고 하는 생명 또한 생명에 둘러싸여 살려고 하는 생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실천 윤리학의 창안이 그의 목표였다고 한다. 그리고 1917년 그는 아내와 함께 프랑스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고향인 알자스 지방으로 송환되었다. 그는 같은 해에 어머니가 프랑스 병사들의 말에 깔려 사망하는 슬픔을 겪게 된다. 그러나 수용소에서의 고난과 어머니의 죽음도 의료 봉사에 대한 그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강연과 연주회 및 저서, 물과 원시름사에서 출판으로 다시금 아프리카에 가기 위해 병원 재건과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 데 열을 쏟았다. 그러니까 뭐 강연, 그 다음에 뭐 연주에 책을 출판해서 생기는 수익금 이런 게 다 그 아프리카의 병원 재건 그리고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가서 생활할 돈으로 쓰여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는 자기가 슈바이처가 버는 돈이 다 아프리카를 겨냥한 그런 돈이었다 이런 얘기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알자스가 프랑스로 편입되어 국적을 프랑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자 그는 랑바레네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 국적을 프랑스로 바꿉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도 고생을 했지만 1차 세계대전 때와 달리 그의 명성이 높아진 데다 프랑스 국적까지 취득했으므로 이번에는 그의 병원은 무사했다. 이후 가봉이 프랑스에게서 독립한 후에도 다른 프랑스인들과는 달리 현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봉 정부에게서도 훈장도 받고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다들 그렇겠지만 이 아인슈타인도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계 2차 대전 때도 아인슈타인의 병원은 무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백인들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다른 백인들을 뭐 좀 미워했지만 이 슈바이처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슈바이처는 너무나 그 흑인들에 대한 그 정열 그 다음에 그 봉사 이런 데 정신을 쏟다 보니까 흑인들이 슈바이처는 다 존경하고 좋아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1924년에 다시 아프리카로 건너갈 무렵부터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세계의 위인 인도의 전사, 원시림의 성자로 불리며 세인의 존경을 받았으며 1928년에는 괴퇴상을 수상하였다. 이때부터 슈바이처를 존경하는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 수의사들도 아프리카로 건너와 병원 규모를 더 늘릴 수 있었다. 여러분들 그 뭐 방송이 이런 프로가 있어요. 뭐 세계 테마 기행, 뭐 걸어서 뭐 세계 여행 뭐 이런 프로가 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프로를 보면 그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도 이 제작된 그런 프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프리카의 아주 시골에 가서 이렇게 제작한 그 영상을 보십시오. 지금과 같은 그렇게 문명이 발달한 세상에도 옷을 입질 않아요. 옷을 입지 않고 이 저 그러니까 제일 부끄러운 하체에 제일 부럽고 부끄러운 부분만 뭐 직물이나 그참 나뭇잎 이런 걸 가리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지금도 그러는데 슈바이처가 그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던 그 시절에야 아프리카가 오죽 미개했겠습니까? 그렇게 미개한 그 아프리카 땅에 가서 그 흑인들을 그렇게 돌봐주니까 흑인들이 여는 백인들이라 하면은 싫어하고 그렇지만 이 흑인들이 슈바이처라고 하면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흑인들이 슈바이처를 자기 형제처럼 생각하고 슈바이처 의사를 존경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의사로서 유명하지만 번호번 신학 박사로서 강단에선 학자였고 동시에 프로 음악가이자 파이프 오르간 전문가였다. 각각의 분야의 책을 냈고 오르간 연주 앨범도 시중에 나와 있다. 아프리카 봉사에 한정한 대표 저서로는 나의 생애와 사상, 판본에 따른 노벨상 수상자의 연설문이 번역되어 있다.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랑바렌의 통신 등이 있다. 읽어보면 꽤 재미있고 솔직한 부분이 많다. 성장기와 병원 운영과 수술 이야기만 있지 않고 다양한 주제로 쓴 단편이 때로는 몇 쪽, 때로는 한 챕터를 하루에 들어있다. 책에 따라 신학적인 주제, 음악적인 주제를 다루기도 하고 현지에 와서 다양한 백인과 흑인을 만나며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적어놓았다. 적도 아프리카에서 지성인으로서 살아남기, 이상적인 선교사업, 재정 문제, 아프리카 의료의 현실, 열강의 식민지 정부 운영 문제, 식민지 수출과 수입 목재 산업 강제 노동, 흑인 사회의 비평, 아프리카의 자연, 병원 반경 약 200km 지역에 사는 부족들과 그들의 관계 등 약 100년 전 서아프리카를 엿볼 수 있는 좋은 소스다. 그 외에 사후 서한집이 국문으로 출판됐고 철학사로는 문화와 윤리도 번역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벨 평화상 수상. 이 슈바이처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죠. 슈바이처가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게 당연한 거죠. 그는 1952년 적도 아프리카 랑바렌에 알베르트 슈바이처 병원을 세우고 생명에 대한 경외로움으로 인류의 형제의 애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 수상자가 결정될 때마다 늘 논란이 잦았던 노벨 평화상이지만 그가 수상자로 결정되자 아무도 반대의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노벨 평화상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의 그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떠오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내가 또 웃기는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미디언들이에요. 아주 그 유머 감각이 풍부합니다. 아주 사람을 그렇게 웃겨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내가 클래식 음악을 얘기를 하면서 대중음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렇게 대중음악이라는 말을 자주 하니까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 김대중 대통령이 즐겨 들으시는 음악? 아, 이승열이가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한다네.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음악을 얘기를 한다네. 아,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렇게 알아듣는 건지, 진짜 유머 감각을 발휘하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건 내가 알 바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남의 뭐 속마음을 내가 들여다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웃깁니다. 아주 그 유머 감각이 이렇게 뛰어나요. 대중음악이라고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이 좋아하시는 음악이란데,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코미디 공화국입니다. 코미디안의 나라. 해 뜨는 저 동방에 아주 유머 감각이 풍부한 나라. 유머로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이다. 참으로 웃겨주는 나라입니다. 현대 음악가라고 하니까 또 그래. 정주영이 회사에 소속된 음악가래. 그렇게 웃겨줍니다. 이때 평화상 자체는 받아들였으나, 근데 방금 전에 내가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얼마나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까? 아니, 북한에 돈을 지원해줘서 받은 그 노벨 평화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북한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핵개발은 매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님을 상당히 그 비난한 그 우파 세력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평화상을 주느냐? 뭐 이래가지고 지금 그 한강, 작가 한강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 역사 왜곡이다. 이래가지고 그 우파 사람들이 이 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을 또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이 상당히 그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강 작가가 쓴 4.3 사건이나 한강 작가가 나는 원래 이 소설은 잘 안 읽어요. 그런데 이 뉴스를 들어보니까 한강 작가가 쓴 그 소설이 이 현대사를 배경으로 쓴 소설이더구만. 뭐 제주 4.3 사건 뭐 이렇게 가지고 그런 것도 쓰고 뭐 광주 뭐 5.18 뭐 이런 사건도 이 배경에다 집어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강 작가의 소설이 대개 국가가 저지른 폭력이라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쓰여진 거다 이거죠. 아니 그걸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민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 한강이라는 그 여자가 쓴 소설을 보면은 이 도대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국민을 죽이는 폭력적인 나라요. 국민을 죽이는 폭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이 소설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여러분들 그 제주 4.3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남로당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남로당. 남로당이 일으킨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죄 없는 그 아주 선량한 백성들이 죽었다 이거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론은 그거잖아요. 본론은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을 진압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진실이잖아요. 그런데 초점을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을 이렇게 진압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죄 없는 국민들이 죽었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국민을 죽이는 폭력적인 나라라고 이렇게 묘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은 소설인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노벨상이라는 게 원래 그 그래가지고 이 반대 의견이 많아요. 아까도 했지만 우리나라 그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 노벨 평화상도 이렇게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요즘에 그 소설가 한강이 쓴 소설 노벨 그 문학상을 받았지만 거기도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여기도 나오잖아요. 예로부터 이 노벨상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노벨상이라는 게 논란이 많고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런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받은 노벨 평화상은 비판을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찬성했다. 야, 저 사람 정말 그 평화상을 줄만하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평화상 자체는 받아들였으나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시상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슈바이처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시상식에 직접 참석을 했으며 수상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오슬로 라디오 방송국에서 핵폭탄 폭발 실험에 반대하는 평화주의 강연을 하였다. 노벨상으로 획득한 상금은 세계 언론이 예상했던 대로 아프리카에서 나환자촌을 만드는 데 썼다.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들었을 당시에도 개인적 명예보다는 상금으로 새 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을 더 기뻐했을 정도. 그 외에도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 위해 모금운동과 연주회, 출판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다고 한다. 정말 이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슈바이처는 정말 그 성자입니다. 아, 거룩한 성자죠.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한강 작가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그 받은 상금이 한 13억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나는 그 상금에도 세금을 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노벨상 그 상금에는 세금을 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비과세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떼지 않으니까 13억을 전부 이제 고스란히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이라는 작가는 이제 부자가 된 겁니다. 노벨상 13억을 받았지. 그 다음에 그 노벨상을 받았다 해가지고 자기 이름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기가 썼던 소설이 전부 매진이 되고 뭐 200만 부가 팔리니 300만 부가 팔리니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책을 팔아서도 또 한 10억대의 돈이 이제 수입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그 한강이라는 여자는 노벨상금 13억에다가 책을 판 수익금에다가 해가지고 한 30억이나 그 정도의 이제 돈이 굴러오게 된 것이죠. 죽음 1960년대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는 독립하여.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를 하려다가 빠뜨렸는데, 그 슈바이처는 노벨상을 받은 상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이거를 그 아프리카에 그 지은 그 병원, 그 다음에 또 새로 짓는 병원 건축비, 기존에 있던 병원 운영비 뭐 이런 데다가 썼다는 거죠. 자기가 뭐 사채하거나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이 아니고 노벨 상금을 전부 그렇게 아프리카를 위한 그런 일에 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 40분을 경과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끝을 맺고 다음 시간에는 이 죽음이라는 곳에 그 서부터 하도록 하죠. 슈바이처가 이제 일생을 마치고 죽는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